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제가 뭐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뭐 너무 바바리맨 그래가지고 예, 오늘 바바리맨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바바리맨 리서치, 또 새우로는 떡, 새우로는 샛별, 예, 김영배 연구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되게 예.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셨는데 오늘은 예. 어떤 주제로? 뭐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FOMC 매크로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냥 안 하기로 했고요. 네. 제가 뭐 매크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보니까 지금 한 8천 분 보고 계신데 매크로 전문가가 아닌데도 뭐 매크로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서 예.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예. 오늘 뭐 술 한잔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예, 예. 좀 지치신 것 같긴 해요. 자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어제 FOMC 보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뭐 잠 못 자긴 했는데 그냥 뭐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뭐 저는 사실 종목이라든지 어떤 산업 섹터 이쪽에 특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예. 그렇게 계속해서 매매를 해온 사람이라서 제가 매크로를 얘기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저도 개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예. 하다 보니까 예. 매크로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하신 분들은 매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환 트레이딩, 커머티티 트레이딩, 예. 또 뭐 선물, 채권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예. 이런 거를 자기 돈으로 하시던지 또는 아니면 회사 돈으로 하시던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 경험으로는 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뭐 그게 유튜브가 됐든 뭐 트위터가 됐든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 됐든 그런 쪽에서 경험이 되게 풍부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FOMC를 보고 뷰를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 보시는 게 제 경험적으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네. 타율이 좀 좋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예. 단기적이랑 또 중기적으로는 사실 뭐 어제 뭐 반등이 좀 나왔다 뭐 또 떠들고 오늘은 또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FOMC가 열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그 FOMC를 시장에 소화해야 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걸리고 그리고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고 심지어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 단위로 하든지 또 월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좀 플랜을 짜실 분들은 다음 주에 좀 나오는 뷰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게 또 일요일날 뭐 모건스탠리 하든지 그런 증권사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뷰를 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다음 주 초에 나오는 그런 뷰들에 초점을 맞춰서 플랜을 짜시는 거지. 뭐 다음 주 뷰라고 한다면 뭐 경제 지표나 아니면 시장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 아니요 다음 주에 예.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예. 뭐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죠. 뭐 예. DOA 뭐 마이크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내시는 좋은 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고 판단할 때 지금 판단을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판단을 하시는 게 네. 제 경험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결국 종목인데, 네, 종목인데, 이것도 근데 제가 좀 뭐 사견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투를 해요. 개투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안 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적극적으로 안 한 지 한 달. 예, 예.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힘들어요.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줍줍에 맞춰져 있어요. 줍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좀 많이 가격적으로 내려왔는데 근데 사업적으로는 너무 매력적인 기업. 그런 기업을 지금 당장 모멘텀이 실린 기업보다는 하여튼 뭐 지금 당장 모멘텀이 실린 기업도 거의 예. 없고 사실은 이제는 살짝 모아갈 만한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예. 뭐 본인이 그런 기업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이 관심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아니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뭐 풀포트로 물려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하는 제 얘기가 별 관심이 없으실 수
그렇죠. 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제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이따가 정의석 이사님이 3부에 예. 나오시거든요. 네, 그분의 말씀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네. 매력적인 네, 줍줍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올라플렉스라는 종목이고요. 예. 미국에서는 최근에 뭐 제2의 룰루레몬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올라플렉스. 네, 예. 뭐 어떤 브랜드냐면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인데요. 우리가 뭐 파마를 하고 펌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하면 머리가 많이 망가지잖아요. 네. 그거를 복구시켜주는 그런 약을 예.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로레알이라든지 또는 에스티로더 뭐 그런 데서 파는 뭐라 그러죠? 헤어 브랜드라 그래야 되나? 헤어 제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제품. 이제 개발하고 파는 기업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쓰는 뭐 샴푸, 린스, 오일 그런 제품도 팔고 미용실 특화된 제품으로는 이제 뭐 파마를 할 때 같이 도포를 해서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 다 시술이 끝나고 나서 예. 시술이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머리에 발라놓고 회복을 시켜주는 뭐 그런 약들을 파는 기업입니다. 그런 저, 예. 어, 네, 저 올라플렉스가 그러니까 본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그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원료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어요. 제품 둘 다 이렇게 네, 같이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는 게 맞죠? 아, 제품을 만드는 네, 게 제품을 맞다. 만든다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굳이 그러면 뭐 로레알도 있고 예. 엘스로드도 있고 이미 자리를 잡은 이렇게 그렇죠. 좋은 대기업 예. 제품군이 있는데 왜 올라플렉스를 사야 되느냐라고 예. 물을 수 있는데. 기술력이 확실히 달라요. 이게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성장 시장 속의 압도적인 기술이다라는 건데 제가 먼저 기술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사실 뭐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많은 샴푸 회사에서 예, 쓰는 광고로 쓰는 그렇죠. 많은 우리 거 쓰면 저렇게 매끈매끈해진다. 맞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라플렉스가 아닌 대기업 제품군은 모발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빨이 있으면 예. 그 크라운을 씌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요 그림인데 네. 이 손상된 모발에 외형적으로 이렇게 막을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단단해 보이게 만드는데 예. 내형적으로는 복구를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회사들의 제품은. 그런데 올라프렉스는 이거를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복구를 시켜줍니다. 매끈하게. 그 막을 둘러쓰여 주는 건 물론이고 예. 내부적으로 복구를 시켜주는데 이거는 2014년에 비스 아미노라는 기술을 얘네들이 개발을 했어요. 특허를 출원을 하고 예. 그 기술을 통해서 복구를 시켜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 된 기술이니까. 특허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두 개의 특허가 핵심이고요. 미국의 얘네들이 1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위에 있는 특허랑 밑에 있는 특허가 이 아까 말씀드린 비스 아미노라는 기술의 핵심 특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네. 구글에 이렇게 두 개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써머리가 좀 간단히 써 있어요. 그거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캡처를 하셔서 예. 이거를 구글에 그대로 돌려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게 써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특허가 핵심이고 예. 위에 특허는 2028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특허는 2035년에 만료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특허가 연동이 돼 있어서 2028년 특허가 만료가 되더라도 2035년 특허 때문에 2035년까지 이 비스 아미노라는 기술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최소한 13년의 기간 동안은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을 쓸 수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방어가 되고 있다까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좋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복구를 시켜줄 수는 없고 이 회사는 그 본질적으로 복구를 시켜주고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추천 지수가 뭐냐면 미국의 소비재 기업들을 이렇게 좀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게 될 그런 스코어인데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올라프렉스를 썼어요. 썼으면은 저한테 와서 너희 제품을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스코어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명 중에서 지금 예. 보시면 올라프렉스는 60이잖아요. 예. 100명 중에서 60명이 추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브랜드는 여기 뭐 로레알, 뭐 카오, 헨켈, 유니레버, 에스리오도 이런 브랜드는
단 한 개의 브랜드도 40%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예. 일반 고객들, 저 같은 사람들. 예. 그런데 심지어 미용실 고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사들. 미용사들 대상으로 이 추천지수, 넷프로모스 스코어를 똑같이 조사를 했더니 예. 올라플렉스는 미용사들 상대로 71%가 나왔고 에스티로더랑 유니레버, 로레알, 요 대기업들 기타 브랜드들 평균은 45%가 나왔어요. 더 크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예를 들면 탈모 샴푸가 있어요. 탈모 샴푸. 근데 탈모 샴푸를 하게 되면 느낌이 네. 뭐 풍성해진 것 같아. 약간 조금 뻑뻑하면서 뭔가 뭐 좀 두꺼워졌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게 머리카락 나는 건 아니잖아요. 탈모 샴푸를 한다고 뭐 예방일 수도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헤어 손상을 우리는 복구시켜 준다라는 많은 그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 올라플렉스는 예를 들면 타 기업에서도 아 얘네 회사는 정말 이게 복구가 되더라.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연구 결과가 있나요 또? 타 기업에서는 네, 사실 다른 기업에 그런 건 안 하고 예. 있죠. 근데 그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지 그 예. 연구 결과가 2014년 특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특허를 내주잖아요. 정부 예. 기관이 특허를 내주는데 아무 근거가 없이 특허를 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임상의 근거가 되는 어떤 프루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2014년 8월 25일인가 아까 그 등록된 특허에 실려 예. 있습니다. 그럼 헤어 손상에 대한 그 부분은 저 올라플렉스만 가지고 있나요 혹시?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팔로잉하고 예. 또 뭐 이런 올라플렉스라는 기업을 리서치하는 많은 뭐 외국계 리서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거의 제가 빠짐없이 다 읽거든요. 예. 거의 다 읽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이런 다른 대기업들이 아직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 예, 예. 그렇지만은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는 개발을 하고 있다든지 물론 모르죠. 예. 뭐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예. 그건 모르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그런 기미는 확인할 수 없다. 가장 지금 선두주자다. 그렇죠. 선두주자. 선두주자가 아니라 예. 독보적. 없어요 사실. 아 네, 없다. 독보적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핫한 브랜드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올라플렉스. 그 부분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기술이 일단 압도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런데 굉장히 뭐 우연찮다면 우연찮게 이 올라플렉스가 속한 헤어케어, 그러니까 프리미엄 헤어케어 아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했네. 되게 비싸요. 아 비싸요? 이만한, 이게 보이시나요? 예. 이만한 샴푸가 예. 한 35,000원, 38,000원 정도 합니다. 저기 IFC에도 팔거든요. 예. 저희도 IFC에도 예. 파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한 샴푸가 저도 한번 써봤는데 38,000원, 5,000원 그 정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쓰기 전에 그냥 뭐 캐라시스 그 브랜드 샴푸 쓰는데 예. 그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4리터에 12,000원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요만한 게 38,000원 하니까 진짜 비싸죠. 예, 그러네요. 샴푸 치고는. 예. 네, 그렇죠. 되게 비싼 프리미엄 헤어케어 이제 브랜드에 속한다. 그걸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 네네. 자, 근데 이 프리미엄 헤어케어 시장이 공교롭게도 미국 소비자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제품군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다들 집에 갇혀 있으니까 헤어 케어 브랜드를 살 이유는 없죠 사실. 네. 뭐하러 사겠어요? 나갈 일이 없는데. 예. 그래서 이 헤어 케어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헤어 케어 시장은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2020년에도 시장이 8% 성장을 했어요. 플러스 성장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2022년 가장 최근 분기를 따졌을 때 뷰티 그 헤어 뷰티 시장은 19% 성장을 했는데 이 프리미엄 헤어 케어 시장은 32% 성장을 했다. 이게 일반적인 헤어 케어 시장보다 예.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2030 여성분들이 스킨케어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킨케어의 연장선의 헤어케어다. 헤어케어를 스킨케어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 스킨케어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킨케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네. 프리미엄 스킨 그 시장은 2005년 정도부터 확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헤어케어 시장은 그 2010 올라플렉스가 비슷하게 성장했거든요. 13년, 14년 그때부터 성장을 시작해서 아직 전체 헤어케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미엄 그 스킨 시장만큼 이 프리미엄 헤어케어 시장이 쭉
따라간다면은 아직도 성장할 만한 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예.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세척의 그 기능이 아니라 의학의 기능. 그렇죠. 약간 예. 더 기능적인 것들이 기능적인 생긴 거를 거죠. 예. 약간 의약품이라고 해야 돼. 그건 아니죠. 의약품. 의약품까지 의약품 아니겠죠. 쪽으로 가는 건가? 의약품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의약 외품이라 그러네. 의약 외품. 아, 의약 외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의약품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사업 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4년에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몇 달 뒤에 회사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8월에서 12월 사이 회사가 세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된 거죠. 되게 어린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여전히 시작 단계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판매 채널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B2B, B2C로 나뉘는데 B2B는 당연히 미용실이 되겠죠. B2C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커머스, 올라플렉스.com, 뭐 아마존.com 그런 이커머스 직판매 채널이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서드 파티 리테일러, 그러니까 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나라로 치면은 올리브영 그런 판매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낮아요 아직. 다 아직도 시작 단계예요. 네. 말씀을 드리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이 대형 경쟁사, 뭐 계속 뻔한 얘기지만 로레알이나 에스로더 같은 회사들은 예. 미국 미용실에 거의 80% 가까이 침투가 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더 높아요. 그런데 올라플렉스는 아직도 30%밖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아직 뭐 여러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않아서 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5% 정도로 네. 굉장히 낮은 그런 침투율을 보이고 있다. 근데 기술은 제일 좋으니까 이건 사실 뭐 침투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사실.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미국 내 2021년 기준으로 브랜드 인지도예요. 올라플렉스가 7%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100명을 뽑아요. 거기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올라플렉스 알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7명만 올라플렉스를 압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에스로더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그렇죠. 뭐 거는... 이런 기업은 24%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이게 예. 미국인을 대표하는 100명이기 때문에 아, 예. 그 안에는 90대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80대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70대 예. 할머니 들어가고 뭐 5살 아이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올라플렉스가 노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전체로 따졌기 때문에 이게 퍼센테이지가 낮은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4%와 7% 사이 그 사이의 갭은 좀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일반인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또 미용실 침투도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그 서드 파티 리테일러 올리브영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내에서 현재 오프라인에서 이 올라플렉스 제품을 사려면은 세포라라는 스토어가 있거든요. 세포라. 네, 예. 아시죠? 예. 거기서만 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미국 뷰티 스토어가 2021년 기준으로 3만 5천 개거든요. 근데 세포라가 500개 매장이 있어요. 예. 그 세포라 매장 500개에서만 살 수가 있었어요. 2021년까지. 예.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뷰티 리테일러가 울타 뷰티라는 회사예요. 여기 입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22년 1월부터 파이널리 입점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고급 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고급 좀 취급하는 그런 스토어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급 백화점들 있죠 미국에 메이시스, 뭐 니만 마커스, 뭐 노드스트롬 예. 그런 백화점들을 다 합치면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백화점들에 2022년 겨울부터 올해 겨울부터 순차적으로 입점을 할 것이다라고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장이 500개밖에 되지 않는데 올해 확정된 게 1,300개가 추가가 됐고 그럼 1,800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더해서 900개 정도가 더 제가 여기 2,200개라고 써놨는데 잘못 쏘는 거예요. 예. 900개 정도가 더 더해져서 총 합치면은 2023년이나 2024년에는 500개가 아니라 몇 개인가요? 그러면 2,700개로 거의 5배 이상 확장이 되는 거죠. 미국 안에서만 오프라인 스토어가 네. 네, 그 부분이 있고 네. 제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실 이 인터내셔널 익스펜션이라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그 부분인데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매출이 한 57% 정도 돼요. 57% 정도 되고 유럽 매출이 35% 정도 되고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매출이 5%밖에 안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매출은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이 이 서양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좀 개도국이라든지 그러네요. 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예. 심지어 중국에서도 매출이 되게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티몰 말고는 어디서도 이걸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진입을 안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걸 살려면은 세포라 매장만 가야 돼요. 세포라? 네. 공식적인 이커머스도 없고 예. 그냥 세포라 매장에서만 팔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9월 달에 한국에 이제 백화점에 공식 런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고 또 엊그저께 이 올라플렉스가 도이치뱅크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도 비슷하게 좀 진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중국 쪽이랑은 지금 중국이 락다운 돼가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정도를 목표로 또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예. 세프라를 제외한 매장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 2030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머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크게 포텐셜이 또 터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뜨면 다 뜹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의 소비자들 기준이 되게 높아요. 너무 실제로. 높고 네,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 뚫으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전체 가지 않을까. 가능하죠. 예. 저는 뭐 네, 그렇게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올라플렉스가 제품군이 12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나온 브랜드라서 아직 제품군이 12개밖에 되지 않는데 대형 브랜드들은 제품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예. 많은데 특히 막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데는 염색약도 팔고 뭐 왁스도 팔고 스프레이도 팔고 별의별 거 다 파는데 올라플렉스는 그냥 헤어를 관리해주는 그런 제품만 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스타일링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왁스, 스프레이, 뭐 염색약, 파마야 이런 쪽으로 제품군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제품군을 매년 한두 개씩 계속해서 확장을 할 것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쪽으로 나가려기보다는 올라플렉스는 예전에 스킨케어 쪽으로 좀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헤어케어에서 스킨케어로 나가는 게 좀 녹록치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헤어케어 브랜드가 스킨케어로 진출했을 때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경향이 되게 큰 것 같다. 그래서 접었어요. 뭐 완전히 접은 건 아닌데 예. 좀 포스트폰을 시켰어요. 좀 예. 연기를 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다른 한편은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 헤어 그 케어 쪽에서 복구시켜주고 그런 쪽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뭐 스타일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소비자들이 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생각보다 큰 반향을 또 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아직 좀 포텐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이 회사의 TAM 전체 시장 규모는 한 20빌리언 정도, 24조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제품군을 이 스타일링, 염색 이런 쪽으로 성공적으로 확장을 한다면 이 시장 규모가 20빌리언, 24조가 아니라 13조를 더 더해서 한 40조 정도까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예. 이런 잠재성 거기에 부분까지. 지금 아예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미 제품 나온 건 아니니까요. 예. 제품 나온 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냥 가능성 부분으로 네. 여겨주시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제품을 아는 사람 인지도는 낮지만 만약에 써본 사람들은 이 제품을 훨씬 추천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뭐 아시아나 여러 군데 이제 딱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파는 매장은 500개밖에 되지 않는데 예. 그 매장도 2-3년 사이에 예. 2,500개까지 늘어난다. 네.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마지막 포인트인데 네. 뭐 말이 좀 웃길 수는 있어요. 극한의 효율 추구 전략이라고. 예. 그런데 뭐 두 분도 주식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58%가 나오거든요. 근데 소비재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예. 58%, 59% 이렇게 나오기는 거의 사실 뭐 불가능이란 말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없어요 사실. S&P 500 기업들을 다 뒤져봐도 영업이익률이 50% 넘는 기업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 올라플렉스는 찍고 있고 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판관비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 이렇게 제가 다섯 개 분기의 실적을 갖고 온 건데 네. 판관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부터 계속 줄죠. 계속 줄고 매출 대비 판가비도 22%, 18%, 14%, 12% 이렇게 계속 줄어요. 그러네요. 네, 계속 줄고 2021년 매출 대비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매출 대비 마케팅 지출 부분을 보면 로레알이 31% 굉장히 높고 에스트로도 23% 뭐 되게 높아요. 높은데 올라플렉스는 4%예요. 4%밖에 안 돼요. 예.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왜 영업이익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마케팅을 안 쓰고 보니까 샴푸계 테슬라 같은 그렇죠. 오, 예. 뭐 굉장히 그러면 극찬이죠. 예. 네. 테슬라를 거론하기에는 예. 좀 아직은 갈 길이 먼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마케팅비를 왜 이렇게 안 쓰고도 성공할 수 있었냐면 가성비 최고 마케팅 채널은 미용사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모발을 관리하는 제품을 구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일단 물어보냐면 미용사들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너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물어봤을 때 66%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66%가 미용사한테 조언을 얻습니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사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올라플렉스랑 다른 브랜드랑 차이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 추천지수에서. 그러니까 올라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들의 선택을 받은 브랜드예요. 아는 미용사들은 다 이걸 좋다고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 공식 수입은 안 되는데 쓰고 있는 분들이 그 미용사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번에 만약에 뭐 머리를 하러 이번 주나 뭐 다음 주나 가실 일이 있으면 혹시 물어보세요. 가서 올라플렉스를 쓰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아마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용사들의 선택을 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딱히 마케팅을 B2C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TV 마케팅도 TV 광고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구글 검색 광고 있죠? 그런 예.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광고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어디 집중을 하냐면 SNS 마케팅에 엄청 집중을 해요. 이게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 예. 2022년 인스타그램 기준으로 팔로워가 올라플렉스가 218만 로레알이나 에스트로보다 적죠? 근데 해시태그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해시태그가 예. 1200만으로 예. 로레알이랑 에스트로보다 팔로워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게 그만큼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그만큼 액티비티를 많이 조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드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2030 여성분들이 특히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마케팅을 또 저렴하게 가성비 넘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가 2019년 기준으로 2030 여성이 그러니까 전체 고객에서 2030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6% 정도 됐는데 2021년에 63%까지 올라왔다. 그 부분을 또 이 마케팅의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건 좀 웃길 수 있는 건데. 네. 본사가 됩니다. 예. 아니요. 본사가 없어요. 본사 건물이 없어요. 진짜 웃기네요. 네. 예. 본사 건물이 본사가 없어요. 아예. 네. 이게 건물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야,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 회사가 IPO를 할 때 예. 그 S1 서류가 있거든요. 그 SES에다가 정부 기관에다가 감찰 기관에다가 그 서류를 내잖아요. 예. 우리 이런 회사다라고. 그럼 보통은 거기에 주소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주소가 안 쓰여져 있어요. 왜냐면 우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사도 없고 제조 시설도 전부 미국 캘리포니아 시설에 아웃소싱하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 회사 직원이 130명인데 3명인가 4명 빼고는 전부 재택근무고요. 제가 굳이 이 이상한 사진을 구글에서 따와서 올려놓은 건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한 건물인데 여기에서 CEO랑 네. 임원 둘이 근무합니다. 그냥 임시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효율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극한의 이건? 효율 추구 전략을 예.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비용 지출이 될 게 거의 없는 거죠, 사실. 예, 너무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영업이익률이 55%, 58%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예. 두 번째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4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예. 뭐 의심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예. 8년 동안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왔다는 것 자체가 이 효율 추구 전략에 잘 먹혀들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연구시설은 있어요. 예. 연구시설은 뉴욕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정희석 이사님이 같은 이제 바바리 안 있어서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못한 이거, 부분은 네. 저희 다음에 한번 또 네.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예, 제가 시간상,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요. 예. 예, 극한의 효율까지 추구한 저희 올라플렉스. 예, 올라플렉스 예. 한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바랜드스치 김영배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광고 보고 와서 정희석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